듯한 녀석. 아픈가 봐요. 계속된 마사지로 다행히 처음보다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. 그렇습니다. 계속 누워 있다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.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예지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. 너무도 오래 오해서 안 되니까요. 네. 기진 맥진 힘이 빠진 채 겨우겨우 일어나 앉은 녀석. 피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높이 들어야지. 아니 이거 다 빠졌어. 다 빠졌어. 자 일어나라. 너 일어나야지 살 수 있어. 일어나야 응? 될 텐데요. 네가 일어나야 돼 인마.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느꼈는지 일어나기로 하지만 이내 쓰러지고 마는데. 고통스럽지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. 이제 안정제 때문인지 어디가 이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잘 버텨주고 있다. 설탕 먹여. 기력 회복을 위해 예지가 제일 좋아하는 설탕으로 힘을 북돋아보기로 했다. 이번엔 꼭 힘을 내 일어서 주기를. 매체도 발로서 같이 먹이. 자, 하나, 둘, 셋, 자. 그렇게 다시 한 번. 일어나봐. 하지만 일으키는 힘이 부족했던 걸까. 또 다시 쓰러지고 마는 예지. 너무 오래 껴 있었나 봐요 거기. 이렇게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건 아닌지 사람들의 걱정은 더해가는데. 그때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견인차. 얘가 그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서 사람이 부축을 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 레카차 가지고 약간 뜨는 거죠.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는 걸 녀석도 알고 있는 듯한데. 예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견인차로 들어 몸을 부축해보기로 했다. 다리 힘이 데려가야 되는데요. 그 순간 뒷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선 녀석. 물리 치료 같이 하는 거죠. 이제 남은 앞다리를 세워보려 하지만 버티는 듯 싶었던 예지 굽은 앞다리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. 앞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더 이상의 시도에 드디어 예지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. 완전히 내리세요. 완전히. 그렇게 예지를 살리기 위한 무려 4시간의 구조 작전이 모두 끝났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. 가장 큰 문제가 오른쪽 앞다리. 오른쪽 앞다리에 요골신경 마비가 왔던 것 같아요. 말 같은 경우에는 못 일어나면 사실은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얘한테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좀 주고요. 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한번 상태를 봤으면 좋겠네요.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예지에게 달려있다. 더 이상 예지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한 사람들. 너무나 허무한 것 같아요. 불쌍하죠. 아, 살았으면 좋겠는데. 아. 감사하시나요? 예, 그래죠. 제발 살아주었으면. 주인 아저씨는 말을 잊지 못했다. 한쪽으로만 뉘어져 있으면 신경이 눌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주민들은 30분 간격으로 밤새 예지를 지키며 뒤집어 뉘어주기로 했다. 오늘 밤에 생사가 결정되는 녀석은 지금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까. 그 공포를 혼자 짊어질 예지가 안타깝기만 한데. 사실 그 상태에서 예지가 일어서려고 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.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거기 모여있는 분들 힘들게 끄집어냈잖아요. 구출을 했고 그리고 그 정성들이 있잖아요. 네, 그 부분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. 단 1%라도 기대감을 갖고 참 열심히 했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만 한번 살려볼까 하는 단 1%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민들과 같이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게 참.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
어쩌면 예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힘을 냈던 건지도 모른다.